하나는 어렵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풀이 수업 18번, 19번 완료됐고요. 20번부터 이어나갈게요. 너가 막 글을 쓰려고 할 때, is worth 더하기 동명사, 수거지 아이들. 색깔, 그냥 이걸로 넣을게요. It is worth 더하기 동명사. 동명사 하는 것이 가치 있다. 인 거고요. 그러면 너 자신한테 뭐 하는 게 상기시키는 게 가치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상기시킨대? That while you ought to have while 부사절 접속사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부사절 꺽쇠가 잡히는 거야. 뭐뭐인 반면에라고 잡혀 있죠. 뭐인 반면 너가 해야만 해. ought to have 그럼 가지고 있어야만 해죠. 이거 머스트야. 너가 가지고 있어야만 해. 이렇게 하면 견해의 요점이죠.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견해의 요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반면에 그런 반면 파란색으로 돌아와요. That you should 너가 should avoid 피해야 돼. Telling your readers 너의 독자들한테 말하는 것을 피해야 돼. 뭘 말하는 것을? What to think. 적어보죠.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 목적어 속에서가 4형식이에요. 그죠? 이게 4형식이고, 니 아이오한테 디오를 말하는 걸 피해야 돼. 이렇게 쓴 거지. 그럼 아이들 이거 색깔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너가 말해야 돼. 아니, 피해야 돼. 독자한테 뭘 생각한지, 이거 생각하세요, 저거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라면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슈드로 적었지. 주장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try to hang 명령문이죠. 이것 또한 주장이 되겠죠. try to hang question mark. question mark가 물음표죠. 물음표를 걸어두려고 노력하래요. 즉, 뭐뭐 해라라고 명령문으로 말하지 말고 이거는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류가 좋다는 거야. Over it all. 그거 전체에 걸쳐서. 됐죠? 이 나머진 부연 설명이지. 읽어볼게요.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너가 허락해줄 수 있어. 네 독자들 뭐 하게? 생각할 수 있게. 본인들 자신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The point. 누구의 동의요? 아까 위에서 본 거죠. Point of view 그거야. 너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 그리고 argument 주장이라고 써 있죠. 어떤 주장이에요? You're making 너가 만드는 중인 주장 이렇게 들어온 거지. 다시 정리해 보세요, 아이들. 우리가 주장하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맨날 떠올라? 그냥 뭐 argue 이렇게 떠오르지. 근데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회화체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Make an argument. 원래 이렇게 쓰는 거지. 결정하다라는 것도 decide 아니지. Make a decision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명사를 데리고 여기 동사가 왜 존재하는지가 보여야 돼. 너가 하고 있는 주장, 즉 네가 하는 주장, 그리고 너의 말의 요점을 그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This way 빨간색이었죠. 패션 마크 달아놓으면 말이야. As a result, 결과죠.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그들 누구요? 그치, 독자죠. 독자가 readers. readers가 느낄걸? 더 뭐한대요? 관여된, involved. 관여되게 느낄 거야.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 Just as, 마치 뭐뭐처럼, 꼭 뭐뭐처럼, 꼭. 마치 뭐뭐인 것처럼 committed 뭐뭐에 전념된 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주장에 마치 전념된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야. 어떤 주장? 네가 한 주장. 또 뭐해? The insight. 요거 통찰력이죠. 어떤 통찰력이요? 너가 너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던 통찰력. 그러니까 네가 너가 원하는 대로 노출시켜봤던 그 통찰력에 마치 꼭 전념된 것처럼 돼 있는 본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써있죠. 여기 finding은요, 엄밀하게 분사 구문이에요. finding부터 시작해서 끝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얘가 능동으로 잡힌 것은 목적어와 심지어 OC까지 두번 존재한 거죠. OC, 이렇게. 해서 빠져버린 거죠.
어쨌든 목적어시가 능동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you have written, 너가 아마 썼었을 거다, 에세이를. That, not only a boy, 뭐뭐인 것이 아니라, 찾아보시죠. Not only 하고, but이 보였죠. Avoid passivity. 수동성이죠. 수동성. 수동적인 성향. 그러면 독자한테서 수동적인 성향을 피할 뿐만 아니라, but is interesting. 어떤 에세이여야 된다고요? 재미있고, 또, gets people to think. 요거 get 보자마자, 사역동사네 느낌 왔어요, 얘들아. gets people to think.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에세이. 그러니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 세 가지가 느껴져야 돼, 얘들아. Not only a boy is, but also is, 그 다음에 but, gets. 이렇게 해서 세번 걸린 거죠. 그러한 에세이를 너가 아마 써야 할 거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말 선택지를 살펴보신다면요. 주제에 착장을 하지. 뭐 하래요? 다양한 표현 씁시다? 아니지. 표시 넣을 수 있겠어? 독창성을 보여보자. 아니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주어야 된다. 아닐 것 같고, 정답 3번 가시면 되겠죠. 까지 된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제로 본 게임 21번서부터는 다른 화면으로